세상에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좋은 사람은 내 편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억지로 원수를 만들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얻다가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억지로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틀리다고 굳이 원수 맺고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특별히 우리 민족은 너무 감성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흑백 논리로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원수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집안에 있으면 형제라도 생각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 틀리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나와 생각이 같은데 어떤 부분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친하고 틀린 사람 원수 맺으면 세상에는 나 혼자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더라도 아 틀리구나 그 정도만 생각해야지 굳이 원수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이라는 건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들, 기득권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분노하겠습니까? 사도들이 뭘 했습니까? 뭐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단지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뿐이고 또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뿐인데 그들에게 아무런 해로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분노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뭔가 찔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죄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죄다. 신성모독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했는데 이들이 와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다 거짓이 들통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낼 때는 이런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드러내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코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분노하고 죽이려는 사람도 많이 있죠. 자, 이들이 죽이려고 한 이유는 그냥 두면 자기들의 실체가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죽이면 증인이 없어지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건도 보면 완전 범죄라는 것이 있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는 증인이 없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반드시 그에 상하는 벌을 받아야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죄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 누굽니까?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지어놓고 사람만 죽이면 이 죄가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세상 사람이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덮어주면 몰라도 하나님이 들추어내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춰내실 텐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죄를 덮으려 하는 이것은 제가 봐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굳이 자꾸 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이걸 자꾸 밝히려고 할까? 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뒤에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들추어내는 건 뭐냐면은 회개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TV에는 거의 뉴스를 안 봅니다. TV에 보통 잠깐 쉴 때도 보다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하면 채널을 넘겨버립니다. 이제 뉴스, 이제 신문의 뉴스 볼 때도 항상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대체로 요즘 보면 고소고발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 고소고발 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하는가, 그걸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저 문제가 정말 백성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문제인가를 보고 이게 한 두 가지 기준이 맞으면 그 뉴스를 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안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나온 뉴스는 보면은 정말 이 문제가 나라의 백성들에게 살고 죽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잘못을 이웃처가 회개해서 다시금 바로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의 잘못을 들추내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심판하고 죽이려는 이런 의도로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뉴스는 안 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들추어내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고 또 이 일을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잘못을 볼 때 내가 그것을 들추어내가지고 정말 그 상대방을 구원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가, 또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 전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요 두 가지 기준에서 죄 지은 사람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고 이것은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말리엘을 변호사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부탁해가지고 제발 좀 우리의 입장을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 자꾸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억울한 자리에서 끄집어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이죠. 또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이면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존경을 받는 사람 같으면 굳이 이런 일에 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이 사도들을 편들면 시비에 걸릴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학자의 양심으로서 이들은 종교 지도자 하는 일들이 너무 편파적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도자는 어떤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편이라 하더라도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보면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사 욕을 먹더라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적 사건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 지나온 시절을 쭉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짓 선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선전하며 스스로 사람을 꾀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누가 인정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일수록 자기가 내가 선지자다, 나만의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고 자기만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큰소리 치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자칭 선지자다, 자칭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저도 이제 설교에 관심 있어서 이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있으면 가보는데요. 가서 딱 들어보고 자기만이 깨달은 지식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틀렸다 싶으면 저는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교만은 누구에게서 오겠습니까? 마귀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연구해서 깨달았다더라도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좀 저와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이게 겸손한 사람 태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나만 옳다, 그런 사람은 좀 거짓 선자일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나만이 진짜 선자다, 나만이 하나님이 쓰신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나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다 하는 사람도 참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근데 거짓 선자들일수록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 과시.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 미국에도 보면 신사도 운동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사도를 임명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사도,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사도. 그렇게 해서 사도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사도고 나머지는 다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짓 선자들일수록 자칭, 자기가 최고고 자기만의 능력이 있고 자기만이 다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참 신기한 것은 거짓을 말해도 따르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맞는 게 아니고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말도 있는데 결국은 그 안에는 백성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보면 정상적인 사람에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따르나 싶은데 또 추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거짓 선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겠습니까? 잘 못하겠습니까? 사기꾼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똑똑할까요? 덜 똑똑할까요? 더 똑똑합니다.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거짓인데 양의 탈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누가 얼마나 많은 교인을 이끌고 있는가,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가, 그것만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러니까 또 유다도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근데 거짓 선자는 한 사람이 이제 없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도 한 시대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우두머리가 죽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우두머리 죽으면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말리엘이 너희들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려는가 조심하라, 이 말은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즉흥적으로 보지 말고 좀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들도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뉴스 나오는 그런 것만 가지고 평가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아이고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갔구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론도 그냥 뭐 이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다 나쁜 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죄가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자를 만들어가지고 복역하고
나중에 나왔을 때를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믿지 말고 조금 더 객관적인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버려두라.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신학교 가고 신학서적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단이 이렇게 많은가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에는 교회에서 있을 때는 뭐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 정도 뭐 그렇게 알았었는데 가보니까 뭐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있는데 보니까 와 이단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요. 그렇게 이단이 많은데 저는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자료를 다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그거 공부하려고 해도 세월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내가 성경만 제대로 알자. 성경만 제대로 알면 뭔가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뭐 이런 이단 저런 이단 다 살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이단은 시간이 지나면 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갔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렇게 우리가 그 상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단들, 이런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자들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 한때 이렇게 유행을 타다가 그들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가 너무 그쪽으로 상종할 필요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한 부류에서는 너무 쉽게 그냥 진짜를 알고 막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맹신자든 맹신자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조금만 우리와 다르면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정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떤 한두 가지 잘못하더라도 곧바로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멀찍이서 좀 거리를 두고 보는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총회에서도 이단 정죄는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이단인가 의심이 되니까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면 1년 동안 조사하고 또 확실하지 않으면 또 유보하고 집회를 좀 참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계속 몇 년을 지켜보면서 이단 정죄하는 거지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성인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집회 좀 갈 것을 좀 자제하더라 이런 데 같으면 굳이 가야 될 필요 있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단 시비가 있어가지고 종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 집회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같이 가야 됩니까?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잘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총회라든지 이런 공적 기관에서 이렇게 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참가를 유보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자,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원로들의 말을 듣고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나올 때 어떻게 때리면서 나가서 하지 마라 했을 때 이들을 맞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고 니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아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렇게 해서 받는 핍박이라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고난은 많이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뭐 감옥 가고 이건 참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요 말씀도 이제 문자대로 하면은 날마다 그냥 전도만 하라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밥도 안 먹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뜻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힘이 나는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 실망이 돼가지고 기도를 그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를 그치지 말고 그 기도는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또 전도를 강조하는 그런 또 교회에서는 막 여기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문자적이라,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도 문자적으로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아니면 저녁에 몇 시간씩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그런 뜻이고 또 이게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힘든 것이죠. 그렇죠? 직장도 가야 되고 밭에가 일도 해야 되는데 매일 전도하면 언제 일하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요 당시는 그렇게 하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그 문맥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초대교회 상황, 특별한 상황에서는 지금 또 이들이 감옥에서 불려나왔을 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전도라는 걸 특별한 어떤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냥 일상적인 삶이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뭐 특별한 기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늘 그냥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또 하고 기회가 안 되면 또 못하고 그래서 이게 삶이 되는 거죠. 삶이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도 보면은 안 하던 사람은 특별한 기회 뭐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기회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즐거워지고 이게 삶이 되어버리자 삶이 돼 그렇죠. 전도라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도가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가르치다 하는 말은 가르치다 하는 것도 있고 배우다 하는 말도 있고 증명하다, 숙달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것만 전도로 생각하는데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르치다 하는 말에는 배우고 익히고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몸소 배워야 되고 우리가 또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이게 저는 참 진정한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로 하는 전도는 참 열심히 있게 잘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교회가 자꾸만 이제 핍박을 받고 조롱당하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삶으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 누구도 교회 다니고 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봤을 땐 전혀 그들을 보면은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현실이고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은 지금 전도를 하는 겁니까? 전도를 막는 겁니까? 전도를 막고 있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다. 이걸 믿고 그걸 위해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 구원자로 믿고 삽니까? 돈이 구원자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구원자다. 돈이 구원자이고 세상의 출세가 구원자이고 명예가 구원자이고 외모가 구원자이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말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보면 실제 그 사람 살아가는 삶을 보면 말은 예수가 구원자라는데 삶은 뭐가 구원자입니까? 명예가 구원자이고 여자 같은 외모가 구원자이고 남들은 돈이 직장의 어떤 뭐 승진이 이게 구원자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에게 구원자는 저기구나 보는데 말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라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다, 전도하다는 말 속에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몸으로 익히고 또 몸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정말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믿음이 있구나.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이게 증명이 됩니다. 증명. 이게 되면 바른 전도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자기들의 거짓,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착각하는 게 뭐였습니까? 저들을 죽이면 이 문제가 잠잠해지겠지.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 문제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은 죄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새가 보고 뭐 쥐가 듣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CCTV가 막 곳곳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어떤 사람을 딱 지명이가 추적하면 동선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는 내가 회개해야 없어지고 해결되는 거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증인을 매수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자, 가말리엘은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들 바리새인들 편에 서 있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아 이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럴 때 용기를 내어서 이 중재안을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짓 선자들은 언제든지 출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분명히 저는 거짓 선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거짓 정치인들이 많다고 봅니다.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요. 백성들이 자기만이 백성을 위한다 큰소리 치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자기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다 큰소리 치는 사람들, 교만은 악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력에서도 겸손한 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있지만 교만한 자의 말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거짓 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말을 잘합니다. 진짜 사람보다 더 진짜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속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자는 한번 일어나고 없어진다고 영혼이 없으신 게 아니고 주님 올 때까지는 아마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분별력. 그렇죠? 자, 그러나 이들은 한 교주가 죽으면 예, 그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도 그 교주가 죽으면 새가 살은 많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은 너희들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해라, 신중.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일어나니까 일일이 상관하지 말아라. 시간 지나고 좀 지켜보면 다 판결을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괜히 또 진짜 선지자를 핍박해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까? 억울해했습니까? 기뻐한 거죠. 우리들도 주를 위한 핍박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말씀, 복음을 전하기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더라는 말은 매일 아무것도 일도 하지 말고 날마다 전도도 들고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라. 더 중요한 것은 말로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삶이 증명이 되는가. 우리는 진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가. 돈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가. 아무리 말로 예수 믿으라 해도 세상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저들은 말은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돈을 더 믿고 있구나. 세상의 성공을 더 믿고 있구나. 이러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보게 될 것이 바로 정직이고 진실입니다. 진실. 우리가 말로 전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믿고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면 초대교회처럼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더하더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